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이 되는 화이트 웨일 아날로그 트리플 스프링 리버브 트레몰로 모듈레이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이죠, 2탄. 크레이지 튜브 서킷. 그 뭐 지금 트레몰로고 뭐 리버브고 지금 말 그대로 앰프에 그냥 들어있는 거 그대로 이제 그런 맞아요. 컨셉이네요. 정확하게 네. 짚어주셨어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지향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만을 가진 부티크 페달이고요. 전통적인 진공관 톤을 고수하면서 힘있고 빈티지한 진공관 회로 특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커스텀 진공관 앰프 전문 제작 업체였대요. 아, 그래요? 뮤지션들한테 극찬을 받았었고 프로 뮤지션들이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커스텀 앰프와 동일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이펙터를 제작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펙터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이 화이트 웨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대요. 왜 두 가지 전통적인 이펙터를 찾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냐. 그러니까 스프링 리버브와 트레몰로 유닛을 사기 위해서 여러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매치도 시켜보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아깝다. 화이트 웨일을 사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신감은 좋네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이 작은 페달 안에 작다고 표현했어요. 아날로그 3 스프링 리버브 탱크를 집어넣었으며 화이트 웨일의 듀엘, 믹스 그리고 톤 노브를 이용해 앰프 리버브보다 더욱 뛰어나고 섬세한 리버브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아날로그 트레몰로는 고전적인 서프 뮤직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감동적인 톤을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각 이펙트는 독립적인 트루 바이패스로 제작이 되고요. 독립적으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톤의 모던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최고의 공간계 페달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얘네가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감히 얘기하지만 이펙터 타임즈를 다루면서 가장 큰 이펙터예요. 모든 이펙터 타임팩터보다 살짝 짧은 것 같은데 안 짧은 것 같은데 길고요 위로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이태리 브랜드 에코섹스 2 이게 진짜 넓적했잖아요. 넓이는 그게 좀 더 넓은 것 같지만 이 두께가 진짜 굉장히 큽니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커요. 굉장히 큰 이펙터예요. 굉장히 전 시간에 있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두 개를 붙여도 와, 이 두께로 이거... 간다면 한 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정도 사이즈가 그 정도로 큰 이펙터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각 이펙트별로 익스프레션 인풋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듀엘 스프링 리버브 탱크로 유입되는 신호의 세기를 조절을 합니다. 톤, 리버브의 톤을 조절하고요. 그죠. 믹스, 리버브 이펙트의 블렌드 비율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스피드, 트레몰로 이펙트의 스피드를 조절하고요. 뎁스, 트레몰로 이펙트의 뎁스를 조절합니다.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의 마스터 볼륨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가 양쪽으로 달려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블랙, 브라운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트레몰로 모드를 선택을 하는데 블랙 모드는 연상을 하셨겠지만 블랙 페이스 앰프의 트레몰로 톤 그죠. 팬더 블랙 페이스죠. 브라운 모드는 팬더의 브라운 페이스 앰프의 트레몰로 톤을 착안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 3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리버브 보이싱 선택이 가능하고요. 2 모드는 더욱 밝고 중음역이 빠진 리버브고요. 3는 틸트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 네. 각각 리버브와 트레몰로를 온, 오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버브부터 네, 일단 뭐 일단 12시라면 더 보죠. 다 두고 저희가 늘 고수하는 12시 리버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자연스럽네요. 제가 이걸 한번. 오. 리버브 사운드가 제대로 연출이 되고 있죠. 저희가 믹스를 좀 더 높이고요. 잔향이 같은 상태에서 저희가 왜 이름을 화이트 웨일이라고 지었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이 고래 울음소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트레몰로를 한번 들어볼게요. 켜졌어요. 상상이 가셨겠지만 왜 지금 리버브랑 트레몰로를 묶어놓는지 지금 제가 아까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렸죠. 블랙 베이스 그거가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뭐 트윈 리버브 같은 경우는 뭐 옆에 됐지만 이제 리버브와 비브라토가 붙었잖아요. 그것처럼 블랙 베이스에 이제 트레몰로가 있거든요. 네. 와, 얘는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잘 만들었다. 저는 제 친구가 오리지널 블랙페이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쳐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리버브를 좀 많이 쓰면 앰프 수명이 좀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 소리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쳐봤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건 제가 심지어 이 트윈 리버브로서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와 진짜 앰프 소리 같다. 이 정도면 그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 스프링 리버브를 굉장히 잘 재현한 리버브가 있었어요. 그만큼 얘도 맛만 먹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했을 때 앰프 리버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구분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양질의 앰프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앰프 잘 만드는 회사였나 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오버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 네. 이거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리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뭐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뭐 구겨넣었다고 했을 때 서로 헛웃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들 기준에는 그쵸? 크레이지 튜브 서킷 기준에서는 앰프를 여기에 넣었다라는 그거를 기준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 이 묘한 잔향을 그리고 묘한 공간감을 연출을 해주는 이펙터고요. 이 화이트 웨일이라는 이름이 저는 처음에는 아니 뭐, 뭘까 했는데 정말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맞아, 항상 이 어 그렇죠. 뭐 고래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슬퍼서 울음을 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아, 물 속에서 항상 소리가 되잖아요. 뭐 아기 고래가 엄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 그만큼 뭔가 묘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내주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께서 화이트 웨일을 이용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청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제 한 줄 평 드릴게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 기준에서 이 페달은 작다. 진짜 앰프에 있는 거 떼서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진짜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네. 이 정도로 진짜 앰프 같았던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트레몰로도 그 사실. 앰프에 달린 트레몰로 느낌이랑 네. 그 우리가 그 페달형으로 쓰고 있는 트레몰로 느낌이 좀 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항상 좀 많이 느껴요. 네네. 근데 이 여기서 지금 달려 있는 이 트레몰로가 그 앰프에 그 달렸던 그 느낌이 나서 되게 좀 좋았던 그렇죠. 이 비브라토 앰프 비브라토 사운드가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 트레몰로 유닛 쪽도 굉장히 많이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보통도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이 독립적으로 트레몰로를 사용하신다기보다는 리버브에 물려서 진짜 앰프처럼 그죠. 팬더의 앰프처럼 사용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감동도 사이즈도 크다. 작다고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요. 네. 이 이유가 있겠죠. 이 퍼즐 페이스라든지 빅머프 같은 경우에 이제 뒷판 까보면 사람이 이제 무너져 내리잖아요. 요만큼 들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얘는 아직 저희가 안 까봤기 때문에 네. 모르겠지만 이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도 사이즈도 크다라고 평가를 한번 내려봤고요. 제가 점수를 한번 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샬 앰프만 고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타 브랜드의 앰프만 고집을 하지만 이 리버브 유닛만큼은 밴드에서 떼우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프로 연주자 기준에서 클린 사운드는 팬더에서, 드라이브 사운드는 마샬에서. 하지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떤 앰프와 물려도 양질의 앰프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주 재밌는 최근 또 재밌는 리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반만 됐어도 오늘 은총 씨가 사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너무 아쉬운 게 소리는 10점짜리인데 너무 커. 이거 얘 쏠라고 얘 지금 페달보드 올리면 끝나요. 그냥 그렇죠. 뭐 다른 거 올릴 수가 거의 없어. 뭐 제가 봤을 땐 무기 수준이니까. 이 버전 2가 나오면서 이제 사이즈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면 이제 좀 더 많이 마음이 흔들리겠죠. 풀리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생각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세 편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요. 점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역시나 무서운 나라였고요.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